낙태와 자살,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런 생명 경시 풍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생명 교육을 법으로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명이 소중하고 존엄하다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생명 지표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 12년간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발생한 살인 범죄는 9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태로 희생되는 생명은 연간 20만에서 30만 명에 이릅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문화 확산과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생명 교육을 법으로 제정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 생명 존중 포럼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입니다. 생명 교육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교육, 가칭 생명문화진흥법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연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명문화진흥 법안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며 법이 나아갈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법은 생명 존중과 생명 나눔에 관한 생명문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면서 생명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 법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존엄, 인격 존중, 연대성에 기초한 생명의식을 함양한 시민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회 생명존중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생명경시가 점점 확대되는 요즘 생명문화와 교육의 진흥은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익한 결과를 도출해서 앞으로 국회가 생명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또 정책을 입안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국회 생명존중포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생명문화교육 법제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생명존중포럼이 오늘 정책의 한 방향으로 제시하는 이 생명문화교육을 위한 법제화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아주 시급하게 요청되는 시대적 요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가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윤리교육과 이인재 교수,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 가톨릭대 철학과 신승환 교수 등은 법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법안을 보다 정밀하게 다듬어 생명문화진흥법안이 우리 사회 생명문화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CPBC 박수정입니다.